따라 합시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잘 아시죠? 배트맨에도 나왔고, 이분은 16살에 코미디 그 배우로 등단을 합니다. 10년 동안 무명 배우 시절을 지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살 길이 없어. 어느 날 헐리우드 언덕에 올라가서 수표를 하나 씁니다. 1,000만 달러짜리. 그리고 수치인이 누군가 하면 짐 캐리. 자기가 쓴 거야. 그리고 1,000만 달러짜리 수표 자기가 쓴 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고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역이 되든 어떤 엑스트라가 되든 어떤 역할이 되든 스스로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지금 1,000만 달러짜리 배우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1,000만 달러짜리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쫙 힘을 다해서, 아무도 안 알아줘. 엑스트라를 누가 알아주겠어? 무명 배우를 누가 알아주겠어? 단역 배우를 그 헐리우드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자신에게 수치인 1,000만 달러짜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짐 캐리 너 수고했어. 너 오늘도 1,000만 달러짜리 역할 잘했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매사에 열심히 하니까 각 영화사에서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배트맨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5년 만에 1,700만 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표를 받은 거예요. 몇 년 만에? 5년만. 제가 그분의 짧은 그 예화책 속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계속 꿈을 꾸었더니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세미나라 그러면 난 몇 날을 할 수 있어. 너무 많은 간증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인생은 풀어질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에게로 갔죠. 가서 가던 걸음을 주님이 멈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와서 아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주겠다. 아프다고 하니까 주님이 얼른 그 집에 가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에도 사람이 있고, 백부장이니까 밑에 적어도 100명의 부하가 있거든. 그러니까 군대 조직 속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의 생각의 체계는 군대 조직의 시스템이 흘러가는 거예요. 군은 윗사람 상부의 명령이 그대로 하부까지 전달이 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쫙 흘러가는 조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군으로, 윗상사, 최고의 주군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데 뭘 불편하게 우리 집에까지 오시냐 이거지. 그러면서 다만 말씀만 해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만 해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언어죠. 내면의 언어. 저도 내 내면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사연이라고 하는 것이 팔자를 만들어요. 또 하나가 나의 내면 언어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면 언어가 꼬여져 있으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내면 언어, 이것을 모국어라고 하는데, 어떤 내면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제 안에는 팔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한쪽 다리를 이제 해봐야지. 한쪽 다리는 좀 아이씨, 양팔자 더럽게 세네. 이게 저의 내면 언어였어요. 아이씨, 양팔자 더럽게 세네. 이게 저의 내면 모국어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혀오기만 하면은 내가 어김없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씨, 팔자 더럽게 세네. 이게 저의 내면 언어였어. 바깥으로는 크게 말 안 해. 그렇지만 나의 내면 속에는 계속 각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빡빡빡 내가 이렇게 찍고 있었더라고. 어느 날 민수기를 읽는데 충격받아버렸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저의 20대 충격이에요. 어이? 이게 경전이라는데, 그럼 경전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했던 말들이 신이 다 듣고 있어? 어, 이거 뭐야, 내가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바꿔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내면 언어는 무엇이까지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의 무엇이게 젖어 있을 겁니다. 무엇이게 젖어 있는 그것은 틀림없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은 제2의 성품, 그 성품은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의 관상, 얼굴의 상을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50년, 30년, 20년 직분이 권사의 권사, 권사 직분이 장로. 그런데 얼굴은 권사가 아니여, 얼굴은 장로가 아니라니까.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권사님 정도 되면 교회의 어머니거든. 그래서 은혜로 와야 돼. 그리고 누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라 해야 돼. 그런데 그 얼굴이, 그런 권사의 얼굴의 모양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 제대로 못 살아왔구나. 우리는 말 안 할 뿐이지 다 사람은 생각하고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참, 이렇게 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 그 사람 얼굴에서 다 나와. 그 사람의 눈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 사기나 치고 산 사람은요, 눈에서 사기꾼이 이렇게 다 나와. 날마다 남의 남자나 꼬시고 남의 여자나 꼬신 사람 그 눈에서 다 나와. 다 나온다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거룩의 성품이 흘러가야 돼. 성결의 성품이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 참 저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면 언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발견한 순간 바꿔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날마다 팔자 바꾸려고 내가 왔는데 날마다 팔자가 에이샹 팔자 더럽네. 그럼 날마다 더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아니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닌데. 그래서 막 이빨을 탁 물고 꽂혀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노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쁜 말은 안 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막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있잖아요 엄청나는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있잖아요 엄청 복이 완전 내가요 분수도 그런 분수가 없지 호떡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저는 있잖아요 엄청 복이 많은 사람. 아니 누가 나한테 물었어? 묻지도 안 했어? 내가 막 엄청 복이 많은 20대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난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이 정말 경전이라면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한 개씩 꺼내가지고 내 삶 속에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알아요? 첫 열매 하라 그러네? 11조 하라 그러네? 감사하라 그러네? 와우, 건축원금 해야지, 구제원금 참, 막 뭘 내야 될 게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열매를 내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내는데 하루 종일 5만 원에서 7만 원 매출인데 아침 첫 번째 3만 원짜리가 팔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이 오잖아. 그러니까 갈등 오는 거에 갈등 안 하려고 얼른 갔다가 교회가 또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사한다고 여의도에서 나왔어요. 얼른 갔다가 내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모아서 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성경을 뚫다가 보니까 믿는 자에게 더욱 그리하라 또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야. 그래 카운터에 와갖고 계산할 때 막 자기네들 교회 얘기해. 그럼 교회 다니세요? 난 이게 막 벌벌 떨려 지금. 교회 다니세요? 그럼 네 저희 교회 다니요. 그래요? 그럼 그냥 가세요. 20대 때 제가 여러분 지금 저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쪽만 본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다 공짜로 줘버렸어. 그리고 아침에 또 구제를 또 하라는 말씀에 막 구제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아 그래 구제해야지. 그럼 사람들이 막 뭐 막 달라고 와. 그러면은 막 갈등이 와. 하, 저런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데 지금 막 금고에 있는 돈이 2만 원 이렇게밖에 없는데 저걸 밥값을 줘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지. 그래도 김녹이는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5천 원을 주는 거야. 2만 원 있는데 여러분 5천 원을 주는 거야. 이거 지금 원가 계산 없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막 이 사람 입이 찢어져 갖고 바로 술집으로 가는 거지. 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봐요. 첫 열매 드려, 감사 드려, 구제 드려, 11조 드려, 장학헌금 드려, 건축헌금 드려, 특별헌금 드려, 뭐 이렇게 한 봉투가 7개인가 8개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덕분에 쫄딱 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망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전세로 살다가 줄여 이래갖고 50에 6만 원짜리 월세집 판자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이 집이 또 철거가 돼가지고 또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아휴 이사 가야지 그러고 짐을 바깥에다가 다 이제 꺼내놨어. 이제 철거되니까. 그러나 그냥 이렇게 비닐이 시퍼런 비닐이 있어. 그거 덮어놓고 기도하러 갔다 왔어. 기도하고 오니까 어머나 시퍼런 비닐이가 휘끄덕 자빠져 있는 거야. 아 보니까 우리 짐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철거하니까 그 엿장사 이런 그 고물 가져가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끗하게 수거해 갖고 갔어. 뭐 이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다 그대가 다 가져가 버렸어. 남는 건 어떤 것만 남았는가?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밥그릇 이런 것만 남았지.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이사했습니다. 왜냐면 그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2년 동안의 결말입니다. 쪽박 찼어요. 2년 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저는 2년 동안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제가 한 거예요. 왜? 저는요 팔자 바꾸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니 바꿔보려면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보려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거야. 복받고 싶은 열망은 엄청 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열망은 엄청 커. 그런데 그 큰 열망만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개떡이야. 안 해.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려. 왜 끈질기지를 안 해? 어떻게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리더십이에요. 책임지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공하는지 알아요?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책임지는 리더십이 없어요. 책임을 안 져, 책임을. 금방 직분 줬는데 저야 이런 사정이 생겨서 휘까닥 뒤집어 던져버려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잖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삼고 충성! 죽도록 충성! 할렐루야! 그 저는 주군이 내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사업으로 말하면 하 회장님이시잖아. 그 내가 회장님한테 잘해야지 내가 봉급도 받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뭘 받으려고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저는 저의 주군에게 잘하려고 늘 이렇게 아버지 나 괜찮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눈웃음도 막 이렇게 쳐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한 3년인가 지났을까? 2-3년 이렇게 지났을 거예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가게를 체인점을 5개까지 하게 되고 현찰로 각 매장 매장 매장마다 그때 당시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 30년도 더 됐는데 1호점 2호점 150 찍고 130 120 110 70 80 뭐 7 80 이렇게 찍는 거야. 이거 현찰이 하루에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현찰 하나님이 들어 부어버려. 그리고 사람이 줄을 저기에 서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나온 제품이 지금 이게 잘못 나온 제품이다. 여러분 될 때는요 뭐든지 잘 돼.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야. 팔면 안 되는데 없으니까 난 뭐 또 장사해야 되는 욕심이 있으니까 아야 이거 또 팔자야 팔았어. 그 다음 날 어제 그거 달래. 잘 될 때는요 뭐든지 잘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아예 그건요 스페셜이라서 가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아주 특별한 거 어제 그거를 사갖고 가셨군요. 운 좋게 막 이러면서 아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 그럼 그거 나올 때 자기 꼭 불러래. 자기 입맛에 꼭 맞대. 아 역시 미식가시군요 막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도저히 내가 죽겠더라고. 돈도 돈이지만 영이 죽으면요 혼도 죽고 육도 죽어.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머리 혈관이 터지고 기억상실증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결국 제가 나오니까 망해버렸어요. 제가 뭐 일당 10개, 일당 5개 정도 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아르바이트 와서 한 여자가 만 원만 가져가도 하루에 10만 원이 날라가. 삥을 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얼마 안 가서 다 망해버려요. 가게 매장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가면은 얘기해줘.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어떡해. 내가 해볼 수가 없는데. 그냥 뭐 망하는 거 훤히 알고도 그냥 내버려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시절들을 다 겪은 거죠. 그런데 저는 내 마음에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단차 구르고 다 막 딱 하고 다니는 게 나의 꿈이었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땅의 것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게 별거 아니야 그게. 이야 영원한 소망 있는 그거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오,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쓰시고 싶은 대로 하여튼 쓰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 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장 25년에 대한 저의 모든 스케줄을 쫙 그렸어요.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박사학위 3개. 할렐루야. 뭐 아직 한 개는 이제 과정 중이지만 또 이제 나중에 또 한 개 더 하려고 보너스로 그 외에 등등등등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멋지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인천에 이제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이 저에게
천안에 대한 도전을 줬어요. 천안. 그놈 정말 가당찮은 일이에요. 인천도 겨우 돈 한 푼도 없이 들어왔는데 천안에 그걸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천안으로 가거라. 돈을 주시면 내가 하지요. 돈이 없다니까요. 돈을 안 주시고 기도만 하면은 안 가요 못 가요 이러면 기도만 하면 가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법칙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천안 건물이 6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6층 끝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계단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건 좀 높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발코니지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 그때는 위에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상태예요. 끝에 섰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이 정문인데 그 문을 향해서 막 이리로 들어오고 있어. 제가 그냥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지금 끝에 서가지고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마음에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하고 눈을 감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 왔어 잘 왔어 참 잘 왔어 이제 살 길이 열렸어 살 수 있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건물을 계약했고 그리고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해 갑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1년에 절반씩 쪼개져서 막 날아가는 거야. 인천 천안이 막 절반씩 날아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린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막 갔어. 자 이제 드디어 시간이 이만큼 왔어요. 완전 바닥을 쳤을 때는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야. 믿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나는 이래? 넌 그렇게 되는 거야. 난 이래? 넌 그렇게 돼. 난 이래? 넌 그렇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백 부장이 아니요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 군대 조직도 위에 장군이 얘기하면 쫙 흘러갑니다.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나에게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쫙 쟤는 내 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깨닫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럼 너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없어도 나는 부자야. 부자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첫째 내면 모국어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자아상이라고 말해. 일그러진 자아상을 여러분 빨리 고치십시오. 일그러진 자아상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와. 낮은 자존감은 왜 생기느냐? 상처 때문에. 그리고 왜 상처받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머리는 믿지만 가슴에서 안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막 가치가 바뀌었잖아. 우리 완전 가치가 바뀌어. 이게 머리 신앙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 내 신랑. 이게 가슴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욥이 기가 막힌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뭐냐? 머리신앙이야. 이제 그 연단을 다 통과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네, 단련받은 증금, 이런 과정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체험적인 신앙이야. 체험적 신앙. 깨달아지니 그의 모년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빨리 첫 번째 모국어를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될 사람이다.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따라하세요. 나는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기도를 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청바지가 착착착 솔기 옆에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바닥면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이 멀치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세계적인 부흥 강사 전 세계로 다니고 네가 서른 살이 넘으면 네가 발을 땅에 닿고 다닐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방송국도 줄 것이고 학교도 줄 것이고 기도원도 할 것이고 교수도 될 것이고. 아니 뭐 해주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하나님이 준다고 할 때는 무조건 아멘 해놓고 봐야 돼. 할렐루야. 그 무조건 아멘 아멘 했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 뭐 학교도 잊어버리고 뭐 방송국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땡치리처럼 그날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해 가느라고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땡치리처럼 헥헥 이러고 달려왔어. 아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방송국 가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제가요 방송국 채널 3개 가졌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니 처음에는 이거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그게 응답인지를 못 깨닫고 1채널이 막 올라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팍 떠오르는 거야. 방송국 준다고 했지 않냐. 저는 무슨 MBC, KBS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주는 줄 알고 아유 가당차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런 거 줘봤자 저는 감당도 못해요. 이러고 그냥 아예 그 잊어버려서 준다고 하는데도. 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다 예견하셨는가 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방송국 준다고 막 그러셔갖고 했는데 어머니 지금 보니까 됐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믿음의 반열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분이 기억하시고 다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국어를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잘될 사람이다. 잘될 사람이다.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줄을 잘 서자. 아멘. 아시죠?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그랬어. 이번에도 봐봐. 우리 연구원생들 제 줄에 잘 서니까 다 은혜 받고 천국이야 지금. 아니 할래. 그래 박수 치려면 제대로 쳐봐. 아니 생각해 봐봐. 이 명절에 뭐해? TV 켜놓고 리모컨 돌리다가 영화 시집어 영화 또 한 프로 보고 뭐 아유 형제들이 모였냐 고스톱이나 치자. 또 형제들이 모였냐 음주 가무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뭐 티각태각 하다가 또 언니 동생이 한 번씩 또 싸워야지. 응? 뭐 엄마하고도 싸우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명절에 모이면 꼭 뭐 치르듯이 꼭 한 번씩 싸워야 되잖아. 이거 한국 집에 풍토요 이거 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줄을 잘 서가지고 광주 안디옥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의 줄을 잘 서가지고 할렐루야. 아, 이 명절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살판났네. 살판났어. 아멘. 망하는 사람은요 꼭 망하는 줄에 서더라니까. 흥하는 사람은요 꼭 흥하는 줄에 서게 돼 있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게 유태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야. 책 제목이기도 하고 탈무드 책 제목. 그게 무슨 얘기냐. 습관이지.
가난해지는 사람은요 신기하게 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희한하죠. 새벽에 4시까지 식구들끼리 놀아. 그리고 4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 아침에 11시에 일어나. 그래서 회사에 취직해도 잘려. 출근을 못하니까. 봉급을 타면 일주일 안에 돈이 다 날라가. 다 써버려. 치킨도 사 먹고 모두 사 다. 그리고 20일은 돈 빌려. 돈 빌리면 택시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다니고. 이거 우리 교인 얘기야. 나도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나야 그냥 주려고 생각하고 준 거니까.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 망하게 생겼어. 그 집은 망했어. 그래서 못 고쳐져. 취직하면 맨날 쫓겨나.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짐 캐리가 어떻게 인생이 반전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은 10년 동안 무명배우로 살면서 아이씨,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딱 수표에 나는 한 번 출연료가 $10,000 이렇게 딱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했어. 그래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10,000처럼 일을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네. 따라합시다. 프로는 금액을 누가 매겨? 내가 매겨. 프로는 금액을 누가 매겨? 저는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 받았고요. 저는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회를 가든 다 성공시킵니다. 왜? 내 스스로 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성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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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죽을 힘을 내. 끝나고 나면 정말 가방들 힘이 없어. 그럴 만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가 거기 가면 목사님은 다음에 또 오라 그럴까 오지 마라 그럴까. 네, 지금까지 사모님들이 더 좋아해. 왜? 깔끔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아직 뒤끝이 깨끗해. 네, 깔끔하게 해주지. 그런데 그렇게를 계속 제가 이제 하는 거죠. 모든 사역과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24시간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네. 저는요,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게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50개 문항 체크를 하는데 나 50개 다 가진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나는 뒤로 넘어져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막 부정적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왜냐하면 부정적인 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빨리 씻어내고 나와버려야 돼. 재수 옴부터 버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귀어야 돼. 아셨죠?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똑똑하면 친구가 없어져. 조금 단추한 게 풀어놓고 약간 2% 부족하게. 할렐루야. 약간 나사 풀어. 예,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어. 사람은 푸근해야 돼. 너무 똑똑해서 막 눈을 요래가면서 막 어머머머 그러면 어쩌 이러면은 아무도 안 쫓아와. 알았지? 예.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습관을 이야기해. 삶의 태도의 습관을 잘 가질 때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건 다 잘 알잖아요.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완고함과 고집과 강박함 이런 것들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거 있어. 내 상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주눅들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비교하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내 하인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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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쉬운 거 가르쳐드릴게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건 뭐 불변의 진리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네가 그 길을 왜 가고자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 명제가 있어야 돼. 네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 김록이 네가 왜 목사로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난 우리 애들한테 떳떳하려고. 간단해. 난 우리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간단해. 나 우리 애들의 그늘 돼주려고. 간단해. 딱 그거 하나야. 첫째는 주님, 두 번째는 그거. 그래서 요새는 또 애들이 또 이제 손녀를 낳아가지고 우리 손녀들 생각해야지. 딱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지만 내게 와닿지 않는 원대한 꿈은 여러분에게 동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생명도 걸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원대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남이 들으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는 핵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우면은 바꿔버려. 그래서 변덕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명분이 날마다 흔들려. 아이고 예수님 있는데 무슨 명분이 있나요? 그런 정말 우리가 다 있잖아. 그런 거 부자 되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다 그런 거 있잖아. 속이지 마.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 팔자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나는 이기게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앉아있다가도 뻑뻑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참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헌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내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바라는 게 10가지, 100가지 있습니까? 그럼 초점을 못 맞춰. 딱 하나.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딱 하나. 자다가도 뻣뚝 일어날 수 있는 딱 하나.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내주고 말라기서에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가슴이 퍽 막혀갖고 400년 동안 입을 다무셨어.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니 때문에 죽였다. 어쩔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내 본심을 감추고 어떤 고상한 명분으로 포장을 너무 잘하는데 그 포장지 확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위선자의 껍질 싹 벗겨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딱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드릴 답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저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천국은 당연하지. 많은 사람하고 영혼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개인적인 나의 삶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묘비명 딱 써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게 내 묘비명이에요. 이게 딱 써놨어. 아주 심플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묘비명에 뭘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길 원해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린 그림 이상으로 주께서 제가 믿고 있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지금 잘해주고 계셔서 늘 내가 딱 충성을 보이잖아요. 충성. 오늘 밤에 오늘도 주 맨날 이거 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이거 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군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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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있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 그 믿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마디 단어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체계적인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살아있어야 되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이 붙게 하셨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